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는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공연도 활동하고 있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조정만 JM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박수 소리가 정말 기분 좋네요. 여러분, 저 공연하시기 전에 빙고하셨죠? 네. 갑자기 제가 공연한다고 해서 너무 짜증나셨죠? 듣고 있는데 되게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 공연 끝나고도 빙고 추첨해서 CD 사이즈 받아낼 수 있으니까 저도 혼나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네요. 그래서 제가 방금 들려드린 거는 영화 다들 보셨죠? 그래서 아까 손이 너무 지금 땀이 많이 나서 있으면 좀 했는데 저만의 이제 감성으로 한번 편곡을 해서 들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 자작곡 두 곡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들어오실 때 책 한 번씩 받으셨나요? 책 여러 번 받으셨죠? 거기에 제 책도 이제 3개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안보집을 내게 되어서 거기 이제 다들 클래식 전공하시는 피아니스트 선생님 되시죠? 실력 되게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듣기 편안한 음악, 그래서 뉴에이지라는 장르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1, 2번으로 수록된 곡 두 곡을 들려드릴 건데 첫 번째 곡은 장난감 숲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서 한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을 이제 제 감정을 어떻게 재해석한 아리랑 뮤직이었고요. 제 무대 작품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 어제 이제 귀국, 여행 갔다 어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틀리게 있다는 게 연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저 이후에도 이제 빙고 남아 있도록 그러면 또 이제 강좌도 남아 있으시죠. 저도 뒤에서 같이 봤는데 제가 공연을 하러 왔는데 배우도 안 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그 민요학 여수곡을 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좀 배워보겠다. 다행히 또 길게는 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아까 잘 봤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고 싶고요. 아, 이 곡은 연습이 좀 덜 된 곡이라도 들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